솔직하게 해서 맛은 있어. 난 목구멍이 부질 것 같아, 맛이. 이리로 가면 뭐가 있어요? 어, 깜짝이야. 뭐, 이리로 가면 음식점들 나오죠? 야. Damn, how you like me now? I'm in the mix. 사람들 위치로 걸어가게 되면 다 도망갈 거야. 뭔지 알지? 쟤 빼놓고 저 사람은 백인인 거지. 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근데 나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니야? 한국말 해요? 모르겠어. You know how to speak English though, right? Yeah. Where are you from? Boston. Hey, so what's a good place to go? Like the 먹거리. 먹거리? No, not 먹거리. Like eateries. I usually come here for chimek. The best chimek place is over there. 치맥만 좋아하는데? 한국 가서 치맥밖에 안 먹었어? 여기 한국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진짜 맛있어. 일단 미국에도 치맥 있잖아. 네, 여기 진짜 달아요. 양념 치맥 없어요. 양념 침... 양념 치킨 없어요. Right. How old? 28. I'm 48, so... 치맥만 먹지 말고 한국 음식 따라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다녀,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내가 한 그릇 원천에 더 잘해요. 찰즈네 치즈 포차? 이거 아까 개집 아니야? 아까 좀 아까 개는 찰즈 아니었어? 치맥 엄청 느끼하겠다. 난 생인건이라서 뭔지 알지? 이런 거 별로... 우와, 이런 게 맛있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치즈 계란밥. 이게 진짜 계란이에요? 계란 다 통째로 넣고 위에 치즈 올렸어요. 그러면 주세요. 드실 거예요? 포장할 거예요? 네, 바로 드실게요. 맛있대. 수고하세요. 여긴 뭐예요? 여긴 지금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홍대 왔을 땐 꼭 먹고 가야 된다는 그런 거. 일로? 네, 조폭 떡볶이요. 조폭 떡볶이? 고마워요. 이 깜깜한 데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아, 여기에도 되게 많네. 안녕하세요. 뭐가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떡볶이 하나 하고요. 수제 튀김 부산 오대. 와우. 조폭 떡볶이. 졸라 매운데? 그냥 매워. 와. 원래 떡볶이 되게 매운 거죠, 여기는. 뭔지 알죠? 매운 거를 잘 못 먹어요. 매운 거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뭔지 알죠? 빵! 내 똥 꼬스한테 미안한데, 벌써? 다음 쑥스 어디야? 한미 그런데 너 여기 홍대에 산다며. 여기 조폭 떡볶이. 네가 진짜 맛있는 음식 있는 데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오! 뺨! 뺨! 너 이 근처에서 살니까 알 것 같은데 근데 홍대 하면은 여기는 한번 꼭 가봐야 된다는 그런데 근데 이 음식이 아오리 라멘이니까 라멘이 좋고요. 일본 라멘이요? 일로? 네. 오케이, 라멘집 가보자. 없겠지, 지금. 자! 왜 그렇게 잘해? 네, 진짜 맛있어요. 아오리 라멘. 아오리 라멘. 좀 쉬는 시간일 것 같은데. 서울 왔는데? 참 많아. 자르면 엄청 많은데? 정말. 근데 금방 빠져나가요. 왜? 네. 저 안으로. 라이트하다면 이건 조금 더 가벼운 거. 근데 이거는 차슈 고기랑 파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게 더 맛있겠네. 진짜? 그냥 아오리 라면 하나. 매운 소스 넣지 않은 너 기본 얼큰한 맛 아주 매운 맛. 알룸. 네. 죄송한데 소스 중 하나 어떤 걸로? 아, 그거예요? 네. 기본으로 해야 돼. 아니 이게.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나는 지금
집중돼, 잠깐. 늦게 할까봐요? 아닌데, 안 늦게요. 해보세요. 오! 괜찮죠? 네. 괜찮네. 이거 뭔데 이렇게 깔깔해? 맛있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해서 맛은 있어. 내가 옛날에 오사카 갔을 때 이런 거 줄을 진짜 1시간 10분 동안 기다려서 먹었는데 그거 너무 느끼했어. 근데 이건 그 느끼함 없고 맛은 있어. 근데 아, 다음에 먹으면 나 안 매운 걸 수 있어. 아, 매운 게, 오. 이게 깔깔하게 매워. 먹으면 라면 CF가 들어올 수도 있지. 이 그냥 크게 벌려갖고 그냥 다 집어넣는 거야. 진짜 너무 매워. 내 입술이 너무 찢어질 것 같아.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What's up, 매를 시청하시는 분들 뭐가 핫한 건지 지금 댓글에다가 추천해 주세요.